안녕하세요. 금방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총은 예전에 제가 장난감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끝에 고무줄을 걸고 자, 방아쇠에 고무줄을 건 다음에 이렇게 목표물을 놓아두고 하나, 둘, 셋! 하고 당기게 되면, 이게 좀 약하네?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이야, 잘 안 쓰러지네요. 자, 이 총을 제가 간단하게 클립, 나무젓가락, 빨래집게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클립에다가 걸고, 빨래집게에 고무줄을 건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당기면은, 와하! 멋지죠? 자, 이 총을 오늘 여러분들과 만듭니다. 만들기 전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제가 구입한 장난감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무줄을 여기 걸 수가 있습니다. 끝에. 그리고 당겨서 이 방아쇠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당기는 순간, 예, 고무줄이 튀어나갑니다. 자, 근데 이 고무줄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났죠? 자, 근데 우리가 만든 고무줄 총은 두 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힘이 훨씬 더 세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걸고, 이렇게 빨래 집게를 이용해서 방아쇠를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당기게 되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젓가락 두 개 필요합니다. 절연 테이프죠. 양면 테이프인데 좀 폭신한 게 있어야 되겠어요. 클립, 빨래 집게입니다. 빨래 집게인데 빨래 집게는 제가 조금 이따 만들 때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게 있는 게 좋습니다. 고무줄 여러 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색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젓가락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일단 나무젓가락 두 개, 폭이 좁은 곳 두 군데, 여기 좁습니다. 여기는 넓습니다. 좁은 곳 두 개가 마주보게 합니다. 자, 마주볼은 길이는 적당하게, 예, 전체 길이를 생각해서, 예, 이렇게 포개어서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 길이는 제가 길이를 재보진 않는데, 한 3cm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붙이고, 이런 테이프 붙인 다음,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테이프의 좋은 점은, 예, 이렇게 당기면서, 늘어나게 해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하나를 붙였습니다. 자, 또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만 붙이면은, 이렇게 벌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안 벌어집니다. 자, 뒷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색종이를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를 접어서 색종이로 뒷부분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고 또 한 번 더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뒤쪽에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뒤가 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색종이를 먼저 뒤쪽에 붙여서 높이를 조금 높게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붙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였습니다. 네 번 감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절연 테이프를 자, 파란색, 우리 색종이에 자, 이렇게 돌리면서 감아주세요. 자, 붙였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이 좀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뒤가 좀 높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집게를 이렇게 감아서 또 붙입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서 붙이면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자, 여유 있게 짠 다음에 또 당기면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옆으로 자꾸 튀어나가죠. 그래서 빨래집게 안쪽에도 붙여주겠습니다. 자, 안쪽에 붙이는데 이 안쪽에는 붙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연 테이프를 조금 많이 잘라요. 많이 잘라서, 자, 이렇게 자른 후에 여기에 아예 넣고 이렇게 돌리면서, 자, 붙이고, 자, 이렇게 돌리면서 붙이겠습니다. 벌려서 입을 쫙 벌린 다음에 이렇게 감아 주었습니다. 와우. 자, 이제 고무총이 완성이 되었나요? 아, 이 앞쪽에 고무줄을 그려야 되겠죠. 자, 고무줄 그런 곳은 원래 칼로 이렇게 잘라내면 좋은데, 홈을 파면 좋은데, 칼을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클립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을 또 붙이는데, 클립은 절연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 일단 여기 안에다가 넣습니다. 자, 한번 넣고 약간 이렇게 클립이 앞쪽에 튀어나오게 합니다. 자, 튀어나오죠. 자,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아 주겠습니다. 감고 감으면은, 자, 이게 뒤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이게 고무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무줄 한번 걸어 볼까요? 자, 여기에 고무줄이 이렇게 걸리겠죠. 자, 걸리고 뒤쪽으로 가서, 네, 저 고무줄이 걸린 상태에서 여기에 걸면은, 자,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렸죠. 네, 여기에 고무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벌려주면은 벌리는 순간 고무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집게 구입하실 때 여기에 잘 걸릴 수 있는 빨래집게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가지고 빨래집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탁 놓으면은 벌리면은 어느 순간에 자 튀어나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쪽에 고무줄을 걸고 쭉 당겨서 뒤쪽에 빨래집게에 물린 다음, 자, 빨래집게를 하나 둘,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벌리는 순간 튕겨나갑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리고 주변에 생활에서 구할 수도 있죠.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장난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금빵박사가 개발한 장난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